이번에는 허경영. 아, 그 양반? 허본자. 일명 허본자. 1947년, 아 47년생이에요? 7월 13일. 오우야. 나이 상당히 많으신데. 이분 뭐 이번에 유죄 확정돼갖고 이제 선거 못 나온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분의 운세가 이제까지 많은 이슈가 되셨겠지만 그분의 운세가 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서 관을 차고 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제가 들었던 게 또 이렇게 결론이 또 이렇게 난 게 있겠지만 나름대로 항소를 하실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앞서가는 분이었어. 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좀 먼저 가신 분인 거지. 그러니까 22세기에 오실 분이 계셔야 될 분이 21세기에 계셨다. 사상과 철학이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해.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나 이런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야. 근데 그걸 누구라도 그분을 물론 좋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결론을 내가 그냥 감히 내린다면은 세상 그냥 미래 분이 너무 먼저 와 계신 거다. 딱 그 말씀.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뭐 선거에 못 나오신다? 그럼 몇 년이나 받으신 거야? 그럼 그거를 10년 동안 못 나오는 거. 그럼 지금 거의 78세 8손을 보고 계시는데 거의 근데 이분은 또 명은 기시니까 모르겠어. 10년 후에 재도전을 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서갔던 사람인 거야. 앞서가는 사람.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다음 생에서나 좀 맞았던 그런 당신의 지략이나 학문이나 모든 게 앞서갔던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, 그분을 갖다가 뭐 그 차후간 세상을 잘못 만났다. 세대를 잘못 만났다. 뛰어난 분은 분명히 맞으셔.